부셔먹고 그냥 부셔먹고 이거를 들고 가는 게 낫겠다. 그러네. 맞나? 칼하고 도끼가 세상에. 삼창선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큰일이네. 큰일 났네. 일단 이제 떠나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죠. 가져갈 거, 가져갈 거 이 냉장고에 넣자. 알았지? 가져갈 거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 일단 옷 종류 다 가져갈 거고, 그죠? 곰침낭 성냥 캔 따는 거 칼로 따도 되잖아. 오픈 하나 가져가자. 낚싯줄 다 가져가고 랜턴 하나, 총은 100퍼짜리로 가져가고, 칼 한 자루. 터트려 먹는 게 좋은데.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바닥에 그냥 버려놓을까? 아, 그럼 내구도 빨리 달지. 아씨. 으악, 단풍나무 가지. 아, 어떡해.
오마이갓. 타냐 이게 단가? 58발이야? 다 앞에서? 와, 또 미스터리 레이크 또 가면 거기서 한 또 20발 나올 텐데.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냥 내가 몸만 갔다 올까? 여기다 템을 그냥 두고, 그냥 몸만 갔다 오는 게 나을 수 있겠는데? 아. 일단 좀 자자. 이제 다 옮겼다가 또 옮겼다 이러지 말고 몸만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잠시만요. 돌에 숫돌 없어지면 그러니까 숫돌을 아껴야 돼. 숫돌을 아꼈다고 써야 되고. 뭐 말을 했지? 뭐라고 하지? 수제 칼하고 수제 도끼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 결론은 숫돌을 넣고 가야겠다. 결국 이 게임은 빠르게 파밍을 해놓으면 안 좋은 건가? 아니야, 그렇진 않지. 으악! 진짜.
총을 그냥 부러질 때까지 써야겠다. 부러질 때까지 쓰고 라이플 클리닝 킷을 뒀다가 저걸로 고쳐 쓰는 식으로 해야 돼. 그래야 효율이 좋아. 누가 더 적게 차지하고. 58발이니까 좋아 좋아. 그러면 일단 떠날 채비를 하자. 칼 두 개, 칼 두 개, 도끼 두 개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니까. 응? 그지? 물 안 먹었나? 내 음식 어디다 놨어? 다음 맵 가야 되는데 기다려봐. 준비하고 있잖아. 준비를 해놔야 돼. 좋은 내구도를 풀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가자. 오히려 바느질 도구를 써야겠다. 그게 맞는 거야. 바느질 0.1kg지. 바느질 도구를 쓰는 게 맞아. 무게 대비로. 그러니까. 토끼도 수리해주고. 연료가 또 왜 이렇게 없어? 칼보다는 그냥 총을 들고 가는 게 낫나? 팔 들고 가는 게 낫나? 총을 아끼는 게 낫다. 팔을 먼저 쓰자. 팔을 먼저 쓰고.
곰 가죽 어디 갔지? 랜턴 하나 들고 가야 되나? 풀이 날 것 같은데. 망치 들고 갈 필요 있어? 용광로 어차피 없잖아. 망치 넣어놔. 망치는 거기 용광로 갈 때만 가져가. 뭐야, 몸이 춥네? 좀 입히세요. 다 들고 간다, 그죠? 아, 야미즈님 1만냥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1만냥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 맵 넘어갈 수 있어요.
벙커 하나 찾았어요. 소형 벙커. 아, 급체. 제가 아마 그럴 거야. 식중독. 65발이면은 다 생긴 것 같다. 끝났나 이제? 기름? 기름? 10시간 잤다가 있나 잘. 어디로 가지? 팀볼프 가고 싶은데 가는 길을 모르겠네.
아침에 출발하자. 맞다. 잠깐만. 수질 정수할약 필요 없죠. 붕대 9개면 충분하고. 항생제? 차라리 차를 끓여서 차를 가져가자. 그게 낫겠다.